안녕하세요. 세상과 소통하는 꽁비뉴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 지난주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의 경고에 따르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25%가 증상이 없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연방보건당국이 말했습니다. 또한 연방보건당국은 이제 모든 미국인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천 마스크를 권고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공무원에게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태스크포스의 안토니 박사는 무증상 감염자가 25%임을 고려하여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공개 설정에서 만든 천으로 마스크 사용 권장을 추천하였으며 특히 식료품점 및 약국과 같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장하였습니다. 집에서 자신만의 마스크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집에 머무는 것 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편 CDC는 전국의 병원에서 의료 전문가를 위해 활용해야 하는 수술용 마스크 또는 N-95 마스크를 일반인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은 또한 웹사이트에 2세 미만의 어린이나 호흡에 문제가 있거나 무의식 상태에 있거나 마스크를 제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안면 마스크나 가리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천 마스크를 만드는 CDC의 지침을 웹사이트에 띄웠습니다.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박사는 특별히 사회적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사람 간의 6피트 이내에 있어야 하며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바이러스는 자제할 수 없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나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으로 사회를 분산시키는 모든 미국인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미국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은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